올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은 단 4경기 만에 끝났습니다. 7전 4 성승세였는데 정규리그 2위였던 울산 모비스가 정규리그 1위 서울 SK를 단 4경기 만에 끝냈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최고의 명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사하는 작전이 망가지가 된다고 해서 만수 감독이라고 불리는 유재학 감독. 오늘은 유 감독님을 모시고 농구 코트의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세 번째 챔피언 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족들한테 좋은 축하 소식 받았습니까? 네. 뭐 가족, 친지, 선후배 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주 우승을 하니까 뭐 주변으로부터 받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 그동안에 여러 번 우승도 해봤지만 올해가 제일 그 심적으로 부담이 컸던 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른 때 우승했을 때는 사실은 멤버 구성이 그 우승권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해 멤버는 사실은 제가 모비스 본 이후로 최강의 멤버를 가지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러셨고 뭐 많은 농구 팬들도 올해는 무조건 그 모비스가 1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네. 네. 정규리그 2위였는데 네. 정규리그 1위였던 서울 SK 감독 문경은 네. 감독도 역시 대학교 후배였죠. 네, 대학교 후배입니다. 또 한때는 선수와 지도자로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코트에서 보는 문경은 감독은 어떻습니까? 선수 시절에는 뭐 워낙 유명하고 잘했고요. 네. 네, 이제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초짜 시절에 네. 문 감독 아직 이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 감독이 맞자마자 뭐 팀 기록도 여러 번 갈아치웠고 또 정규리그 우승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죠. 후배 감독으로서 이런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뭐 어느 한 부분을 그 집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라 라고 얘기해 주기는 이제는 문 감독도 감독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가 문 감독한테 큰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싼 수업료 내고 예, 배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문 감독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경험이 중요하죠. 예. 제가 문 감독 나이였을 때나 그때는 이렇게 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문 감독이 그 경기가 다 시즌이 끝난 이후에 그 경기 비디오를 다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보면서 왜 이때 이랬을까라는 게 이제 문 감독한테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규리그에서 SK의 2승 4패로 네, 뒤졌었죠. 제가, 네, 2승 네. 4패로 뒤졌었죠. 그 네. 뒤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감독으로서 어떤 원인을 꼽고 싶냐면은 그 주위에서 너무 1위 저한테 모비스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 아닌가 지금 되돌아보면요. 네. 전부 다 제가 진 경기 네 번이 전부 다 전반전에 이기고 3쿼터까지 이기고 나가다가 4쿼터에 마지막에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졌거든요. 네. 제가 이긴 경기, 5-6라운드 같이 아니면 챔프전 같이 선수를 많이 기용하면서 마지막에 승부를 걸었더라면 주전 선수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네. 스포츠의 마지막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규리그에서의 열세를 결국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아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네. 어떤 전략으로 나왔었습니까? SK 하면은 뭐 선수층도 두껍고 좋지만 그래도 그 포인트 가드 김선영 선수하고 네. 외국인 선수 에런 헤인즈 선수가 사실은 주 득점원입니다. 그리고 네. 팀의 흐름을 그 끌고 가는 그런 선수들이죠. 저희도 마지막에 질 때는 전부 다 에런 헤인즈나 김선영 선수한테 맞아서 득점을 맞아서 졌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규리그 때도 이제 그걸 알고 나갔긴 했지만 이제 집중력 부족으로 졌고 플레이오프 정규리그가 끝나고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전자랜드하고 4강을 붙는데 준비를 SK 준비만 했습니다. 아. 네, SK 준비를 한 게 저희가 챔프전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격파 SK의 비결 완투. 에런 헤인즈 선수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 네. 또 김서령 선수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 또 볼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런 헤인즈 선수는 공격 측면에서 볼 때 베이스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90% 이상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몰면서 도움 수비하는 사람이 하나가 반드시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챔프전에서는 에러를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실수를 많이 했고 또 김선영 선수는 좋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연습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방향에 잡는 수비 스텝 연습을 네, 저희 앞선에 혹시 이런 작전 없었습니까? 4차전 보니까 네. 에런 헤인즈 선수를 마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슛을 쏘게 마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쪽으로 주면서 도움 수비 하나가 나타나 있었거든요. 3차전까지는 네. 네. 뭐 문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했을 거고 네. 그래서 4차전 때는 그거를 들어왔다가 미리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치고 들어갈 때는 들어와 있는 게 보였다가 네. 빠져나가버리니까 이제 에런 헤인즈 선수가 당황해서 네, 쉬운 슛을 몇 번 놓치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준비한 것들이죠. 그런 작전은 상대방도 눈치를 챌까요? 에런 헤인즈 선수도 나를 이렇게 놔주는구나. 뭐 이런. 아마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적일 때 당황을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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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결전 들어가면서 경기 네 번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는 하여튼 7차전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1차전이 끝난 이후에 어느 팀이라도 흐름에 그 무너지면 4대1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긴다고는 봤네요. 그렇죠? 네, 저 절대로 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모비스가 우승한 것은 뭐 감독의 뛰어남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동훈 선수는 MVP로 뽑혔죠. 네. 뭐 기자단 투표 만장일치였는데 특히 경기 끝나고 양동훈 선수에 대해서 위대한 선수라고 평소에 칭찬을 안 하기로 유명한 유재학 감독이 칭찬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양동훈 선수는? 양동훈 선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본받아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을 하냐면 감독이 얘기하는 어떤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를 하고 일기를 씁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대목은 자기 벽이나 천장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놓고요. 예,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기술 하나를 얘기를 해주면 코트에 제일 먼저 나와서 노장이고 주장인데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감독 입장에서 그 선수가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그 이면에는 유 감독이 가드 출신이었고 본인의 모습을 비슷하게 투영돼서 이렇게 또 이뻐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네. 가드건 센터건 포워드건 그런 게 아니고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지도자인데 양동근 선수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그 챔피언 결정된 바로 다음 날 네. 그 김실애 선수가 LG로 트레이드 됐죠. 네. 그래서 많은 모비스 팬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어떤 뒷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이죠? 네, 지금도 이제 김실의 이름 석자가 나오면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굉장히 그런데 또 지금 여기 프로 세계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구단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감독 입장이나 구단 입장에서 그 한 시즌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경기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는데 목표가 우승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딱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느 한 부분이 모자란데 그게 외국인 선수 부분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선수가 그 팀이 원하는 선수가 김지재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실의 장내나 모비스의 포인트 가드 그 위치의 장내를 봐서 이 트레이드를 거절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놓고 고민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장래성 있는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팀은 우승을 못하고 그렇게 4강, 6강 이것만 매년 끌려다니면 구단을 운영할 저는 이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죠. 네, 뭐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고 시래가 여기서 뛰면서 우승을 한번 해보면 시래한테도 좋은 그 경험이 될 것이고 값비싼 경험이 될 것이고 구단도 우승을 목마른 우승을 3년 만에 한번 더 해보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막판 시즌 막판쯤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김 선수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네, 표를 안 냈고 또 속으로 더 오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또 어차피 결정 나는 거면 이 모비스 구단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팀을 옮기는 게 더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듯 제가 느꼈습니다. 네. 네. 참 그런 거 보면 프로 세계가 참 비정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선수들하고 스킨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제가 16년 동안 그 프로에서 감독 생활을 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선수 방에 올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어떤 스킨십이든 저는 이제 코트 안에서 선수라고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트 안에서 저의 거를 보여주고 네. 선수 거를 나타내게 끌어내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농구로 대화를 해서 농구로 풀어나가는 거죠. 네. 특히 이번 리그에는 그 SK 문경 감독이 이른바 형님 리더십 해갖고 뭐 네. 평소에도 많이 그거는 좀 다른 리더십이었습니까, 그럼? 네, 저는 좀 사실은 이제 자율 농구에 좀 반대하는 측면이 많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선수는 지도자의 그 손 안에서 그 어떤 의사결정도 같이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경기할 때 보면은 딴 감독들에 비해서 이 작전 타임 시간에 그러니까 네, 작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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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가 네. 딴 감독에 비해서는 네. 좀 적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정해놓은 거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네네. 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없죠. 생각을 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를 다 연습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1이라든지 정말 급박한 상황에는 그 순간에 일에 대한 거를 요점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선수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흔히 유감독을 뭐 만수 감독이라고 뭐 이런 애칭일지 모르는데 네. 그런 나름대로의 작전을 짜기 위한 비결은 뭐가 있습니까?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즌이 끝나면 네. 이제 외국 선수 문제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럴 때마다 그 유럽 농구나 또 미국 농구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되죠. 네. 그러면 선수를 보러 갔지만 메모할 수 있는 건 메모도 하고요. 네, 또 TV에서 NBA 농구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팀 거는 또 반드시 메모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선수 때 배웠던 거와 그런 것들을 또 접목시켜 보고 또 이제까지 경험이 그래도 프로농구에서 오래된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한 것 중에 안 되는 거는 또 빼고 되는 거를 또 한 번 더 그 붙을 건 붙이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저만 그냥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게 좀 네. 네. 옛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처음에 키가 별로 크지 않은 키에서 농구를 시작했나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처음 농구 시작. 초등학교 때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에서 매일 저 맨 뒷자리에 앉는 네.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네. 다
한참 자라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장이 예, 조금 조금씩 자라는 게 줄더니 중3 때 완전히 멈춰버렸죠. 네. 네. 뭐 이제 집안이 신장이 큰 집안은 아니라서 네. 제가 집안에서 제일 큽니다. 농구한 덕분인데. 처음에 농구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너무 농구가 좋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 동네에서나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 그 10분 짬을 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뭐 골대 밑에 맨날 매달려 있었죠. 네. 네.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때 그 농구 감독님이 저희 형님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예. 그때 형님이 그 반의 반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반 학생의 동생이 매일 그 골대 밑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느 날 조회 시간에 부르시더니, 농구가 그렇게 좋냐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농구하겠다고. 처음에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예. 근데 뭐 제가 계속 졸아대니까 한번 하라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유 감독은 한창 선수로 꽃피울 시기에 무릎 부상으로 네. 이제 선수생활을 접었고 이제 감독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선택이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에 선수를 그만두고 그 처음에 지도자 생활을 모교에서 시작 코치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가서 코트에서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한동안은.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 선수보다 지도자가 몇십 배 더 몇백 배 더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네. 이제 선수 생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정신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때 생각 그때 다 잊어버리고 정말 기왕 시작한 거 좀 잘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혹시 올 8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 네. 감독으로 가시게 됩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 결정난 게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예전의 경우에 보면 이제 챔프전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은 네. 예전처럼 제일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 좀 더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구단에 투자하고 농구를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리 농구인들끼리 뭉쳐도 뭐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구단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 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농구판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그 KBL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감독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죠? 글쎄 아직 뭐 나이가 이제 50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뭐 한참 더 일할 나이라서 건강이 허락하면은 이 프로 농구에서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뭐 제 명예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가지고 있는 농구를 펼쳐내 보이면서 이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또 어린 후배 지도자나 이런 그 농구판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배우고 또 배운 거를 또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걸 내놓고 이러면서 좀 농구가 더 재밌어지고 좀 더 나은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경험상으로는 제가 제일 오래됐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로서 한창 뜻을 펴낼 나이에 유재학 감독은 무릎 부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선수생을 접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큰 감독으로 거듭났습니다. 만약에 유 감독한테 그런 부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과거에는 어떤 만약이 있습니까? 오늘 한겨레 캐스트는 유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